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.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.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 기웃 기웃.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. 너무 잘해. 집에 꼴뚜기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. 만화가게 용팔이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.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남아 남았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.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짝 익어 내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판을 벌린다. 아. 아, 그 아가씨 웃었어.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.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.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. 그러나 그 아가씨는 아코바게 바로 늦게 이것처럼 야단단의 골목길 어리에서 아랫동네 불량 매일에게 그 아가씨 보이게 어렵다구나. 이때가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. 하늘빛이 노랗다. 우리 동네 담배 가게 얘는 아가씨가 예쁘다네. 지금은 그때보다도 백배는 예쁘다네. 담배 사러 간다.